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랩메인의 김태용 대표입니다. 자, 지난번에 저희가 EV6 특가를 한번 했죠. 1차를 했는데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거는 목표 대수가 30대였습니다. 근데 70대가 넘게 팔렸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1차 물량은 다 끝났고요. 그래서 이제 2차 물량을 찍어드리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. 조금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건든 게 아니고 캐피탈에서 너무 많이 파니까 네, 아 이거 안 된다, 손해난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. 조금 올려도 전국에서 최저가 가는 제가 보장드립니다. 네, 이거보다 저렴하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,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안내드리는 차량은요, 지난 1차 특가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번 제가 알려드리는 금액을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와요. 야, 이거 페이스리프트 건지 알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페리 전 모델이다 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거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는 야 애당초 100대 준비했으니까 상담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저희 채널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, 그쪽으로 문의 주시거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준비한 견적은 지난번과 이어서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. 장기 렌트는 자동차세, 취득세, 그다음에 보험료, 부가세, 할부금 전부 포함된 거니까 그냥 전기만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차량은요, EV6 롱레인지 에어 2륜 차량이고요. 19인치 휠이고요. 옵션으로는 드라이버헤드 들어가서 총 5,926만원짜리 차량이고요. 이번에도 60개월은 안 보겠습니다. 어차피 뭐 내려가 봤자 큰 차이 없다 보니까 48개월로 봐드리면은 2만 킬로 기준 무선납 한다 라고 하시면 58만원, 그리고 30% 보증금 하면 한 180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49만원 나오고요. 그리고 선수금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16만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, 뭐 사업자다 라고 하시면 어차피 전액 지금 비용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선수금 넣고 타시면은 정말 저렴하고 알뜰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. 자, 두 번째 차량입니다. 롱레인지 어스 4륜 차량이고요. 19인치 휠에 옵션은 없습니다. 그래서 차량 가액은 6,507만원짜리 차량이고요. 48개월 2만 무보증 기준 61만원, 그리고 30% 보증금 기준 51만원, 30% 선납 기준 15만원에 이용 가능합니다. 자,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. 이제 어스 4륜 차량이고요. 19인치 휠에 하이테크 들어간 차량입니다. 그래서 차량 가액은 6,591만원짜리 차량이고요. 48개월 무선납 기준 62만원, 그리고 보증금 30% 기준 52만원, 그리고 선수금 30% 기준 16만원입니다. 자, 다음 차 보겠습니다. 어스 1은 19인치고요. 옵션 없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6,260만원 차량가 나오고요. 48개월 무선납 기준 60만원, 그리고 30% 보증금 기준 50만원, 30% 선수금 기준 16만원에 이용 가능하십니다. 자, 다음 차 보면은요, 어스 1은 19인치 하이테크 들어간 차량입니다. 차량 가액은 6,344만원짜리 차량이고요. 48개월 기준 무선납 61만원, 그리고 30% 보증금 기준 51만원, 선수금 기준 16만원에 이용 가능하십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. 롱레인지 어스 2륜에 19인치 휠 들어갔고요. 그리고 옵션으로는 빌트인 캔 추가돼서 6,329만원짜리 차량입니다. 48개월 무선납 기준 61만원, 그리고 30% 보증금 기준 51만원, 선납 기준 16만원에 이용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 가지 차를 좀 더 준비해 봤는데요. 이제 뭐 회사에서 그냥 막걸리 차가 필요하다, 또는 가정에서 그냥 뭐 마실용으로 차가 필요한데 아 비싼 건 싫고 네 그냥 무선납으로 해도 한 60만원대 50만원대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요거만한 게 없습니다. 예, 공간성, 뭐 디자인, 그리고 뭐 출력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승차감도 괜찮아요. EV6 괜찮고 제가 타봤는데 적당하게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채널톡 통해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 특가 같은 경우는요, 따로 공지 없이 모두 판매가 완료되면은 종료되는 특가니까요,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죠.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은 정말 많은 특가 상품들 안내 드릴 거니까요,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랩미인의 김태용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